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고점 가능성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이번 분기에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전망이 좀 엇갈렸는데요. 최근에 나홀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안정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한국과 호주, 싱가포르는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이유로는 공급망 불균형 역전과 글로벌 식량 가격 하락 그리고 임금 상승 압력 완화 등을 꼽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현재 예상치보다 덜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간밤 배터리셀 공장 기공식 연설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협력 기업인 파워코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셀 분야에 200억 유로, 약 26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파워코는 폭스바겐의 글로벌 배터리 생산과 관리, 원자재 조달 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앞으로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해온 바 있는데요. 수년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자체 개발, 내재화에 힘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시간당 240기가와트시 공장 생산 능력을 가진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200억 유로의 판매 실적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소식들이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이 수년 만에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미디어 시장 분석 업체인 암페어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게임 매출은 1,8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 시장은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 특히 팬데믹 기간인 2019년에서 21년에는 26%의 강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콘솔 기기 출시와 함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생산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 올해의 부진은 게임 산업이 불황을 겪는 것은 아니라며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국내 게임주들의 실적과 전망도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러한 전망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미국의 암치료제 개발 기업을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치료제 개발 기업인 시애틀 제네틱스의 인수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사의 암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요. 주당 200달러 이상에서 가격을 제시해서 이 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거래가 성공하면 앞으로 40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밤에는 두 기업 모두 1% 이상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관련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